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실시간 방송으로 거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 빼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컨슨. 벤자민 윌컨슨님이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시고, 그 다음 미디어. 안녕하세요. 미디어입니다. 예. 이제 한 주 동안 4.15 부정선거 관련된 다양한 그런 주제들, 최신 그런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의견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늘 머리를 깎아놨더만 저 조슈아님 상당히 미남이네요. 원래 미남이지만. 네, 제가 그 원래 저 파주시 진동면이죠. 네네. 예, 그 민통순 안에 네. 그 프로그램을 아주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것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네. 그 이야기 잠시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이 지역은요, 뭐 워낙 많이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아주 화제의 지역인데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된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 말고도 이제 대표적으로는 또 전주시 완산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데가 3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파주는 좀 조작이 좀 심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가져서 어쨌든 이걸 조작의 순위를 놓고 보면 1순위입니다. 사전과 당일 차이가 60%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너무 심하니까 좀 먼저 가보자 하고 알아본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은 한 1위부터 5위까지는 이상하게 다 민통선 지역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가 네. 뭐 60%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예. 그 전국의 평균이 그 25%입니다. 24% 25% 정도고 그 통합당이 12% 낮게 네. 나오고 민주당이 12% 높게 나오는 25%인데 예. 평균이 그런데 예. 그 제가 한번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전국에 있는 동면 지역을 3,400개 지역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렬할 때 그 조작된 수치가 사전 당일 차이가 큰 순서대로 조작을 정렬을 하면 1등이 여기 파주시 진동면입니다. 진동면이구나.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까다롭고 해서 일단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그 우한갤러리에서 저하고 이제 함께 설문조사를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춘천 지역을 했습니다. 춘천 지역을 좀 하다가 다음 지역은 어디로 해볼까 이제 하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아, 네네. 예. 오른쪽인가? 오른쪽.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이제 건의를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이쪽이죠. 네. 기왕이면은 좀 제일 조작 심한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근데 그 이게 보니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것부터 여러 사항이 많이 많은데. 근데 결론이 뭡니까? 가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쁘니까 지금 빨리 네. 결론 이야기 하라고. 알겠습니다. 아, 빨리, 아, 네. 굉장히 급하기는 네. 급해. 과정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여기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참관인의 증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참관인들께서는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참관인을 하셨어요. 또 참관인이 두 분이신데 이분하고 또 이제 이분 참관인 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증언이 일치했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뭐 사실 뭐 복잡한 건 많습니다. 자세한 건 뭐 설명할 시간이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요거고요. 전체 화면으로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건 이제 참고로 쓴 겁니다. 뭐 20대도 19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20대만 내용을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두 칸이 사전에서 있어서의 민주당 통합당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당일에 있어서의 민주당 통합당이거든요. 20대 놓고 보면은 16, 39, 28, 4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치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21대는요. 이거 빼고 이거 나중에 볼게요. 자, 저기 뒤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당일에 있어서의 민주당 통합당이 수치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뭐 정책
뭐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7 정도까지는 건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통합당 약간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구가 사실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지역 인구가 뭐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인구가 좀 줄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21대 있어서의 사전 투표를 하신 분 중에 민주당 찍으신 분이 72표가 돼서 20대에 비해서 56표가 더 늘었거든요. 엄청나네. 예, 엄청나게 늘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증언을 들었을 때 그 표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전 투표에서 114표가 나왔는데요. 사전 투표 114표 중에서 물론 이게 인구수는 초과한 겁니다. 근데 인구수 초과한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선관위에 가서 질문을 했더니 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외부에서 많이 하면 인구수보다 많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민통선에서 네. 아니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네. 그분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야?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네. 56명요 네. 민주당 귀신들입니다. 민주당만 찍는 귀신들이 와서 찍은 거예요. 네. 114명에 대해서 44명은 주민들이 찍었다. 이건 선관위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건데 나머지 70명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이제 선관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 영농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이제 뭐 모내기 준비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갑자기 좀 선거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군인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이제 외지인들이 보인 것은 다 해도 10명에서 15명 사이였다. 귀신이 일관된. 귀신의 직업이요. 영농, 농사 지는 사람이들이죠. 민주당 귀신의 직업이 농사 지는 사람. 50명이 귀신이에요, 그거? 선관위 해명에 비해서 실제 조사한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50표 정도가 이제 전혀 이걸 전혀 안.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신 분이 실제로 참관인까지 하셨는데 계속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마을이 우리나라의 전국 면 지역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면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군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요.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 그러니까 아무도 종이에 이렇게 예전에는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그 진동면 선거에서도 이렇게 전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로 하니까 이게 종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누가 표했는지를 끝나고 나면 알 수가 없는데 저 선거구는 너무 작으니까 기껏해야 150명밖에 안 되니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유일한 지역인 거죠. 한 500명만 돼도요. 누가 더 뭐 600명이 돼도 700명이 돼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예, 숫자가 500명만 넘어도 인지가 사람이 인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누가 왔나 이렇게 세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조슈아 님이 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붉은색에 있는 그런 유령표가 한 52표로 네. 추측된다는 거 이야기.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진동면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네. 우한 갤러리에서 맨 처음 자료를 올렸을 때, 네. 그걸 봤을 때 가장 특이사항이 당일 민주 통합, 네. 사전 통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네. 20대하고 21대 표차가 네, 유독 네. 민주당만 있는 걸 확인하고, 네. 아, 이거는 이쪽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공병호 TV에서 한번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걸 직접 가서 이제 확인하신 거네요. 네. 아니, 제가 그 자료를 좀 미리 봤으면 좀 조사하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뭐 확실히 그런 베이스 없이 갔더니 그냥 사전 얻은 정보가 없었거든요. 아, 이 데이터는 그냥 조사하다가 나온 건데 사전에 이제 알아보셨던 데이터랑 그럼 일치하는 거죠. 우한의 젊은 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네. 올렸는데, 데이터를 딱 보면서 내가 당일 민주 통합, 그 다음에 사전 통합, 전역 이상무, 그게 똑같습니다. 20대하고 21대 비교했거든요. 네. 근데 21대 사전만 딱 가니까, 그 당시에 3.5배인가 증가했어요. 네. 이게 몇 배입니까? 3.5배. 네. 그러니까 350% 정도가 순정했더라고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그럼 지금 16 곱하기 한 3?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늘어난 퍼센트로 보기보다
그냥 한 56표 늘었다, 50표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작은 지역이라서. 4절에 전체 그 선거구에 대한 그 증감을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저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투표는 시작되니까 자동 증감이 된 거거든요. 자동 증감이 되었고 실제로는 표는 사후에 투입됐을 것이다. 이거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처럼 이제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이제 이번에 강서구 조사하신 거 합쳐가지고 저거를 56표 증가한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전체 맥락을 파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전선거에서만 저렇게 증감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사전선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투표하러 오는 사람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고 예전에는 사전 선거인 명부라고 해서 부재자 투표죠. 그래서 미리 이게 자기가 부재자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사람 종이를 까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자 선거인 명부를 하면서 저기 파주 진동면에서도 노트북을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하고 통신을 했어요. 통신을 하면서 전자통합선거인명부 해서 무려 4,500만 명에 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교신을 해서 이 사람이 그 투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치면 그리고 표를 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카운트 된 거잖아요. 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만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의 지역에서도 이렇게 노트북만 가져놓고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홍길동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에뮬레이트라고 하죠. 가짜. 이런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면을 대신해서 전국에 있는 면사무소를 뭐 이런 동사무소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순정하고 있었던 거죠. 두 명 투표하면 한 명이 또 유령이 한 명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결국 끝에 맨 6시간 딱 뒤에 이제 투표가 끝나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56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표는, 실제 표는 만약에 그때 바로 까버렸으면, 사전투표요. 끝나자마자 바로 까버렸으면 저 숫자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실제로 개표장에 가는, 가기 전까지 그 단계에서 저 56이 더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전자, 통합 선거의 명부는요, 그 201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4년. 제가 그래서 국회 이렇게 뭐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2013년 12월 달에 이렇게 가결된 그 의안이고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때부터 전자선거의 명부를 사용하면서 깜깜이가 돼버린 거죠. 사람을 아날로그로 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계, 노트북에서 출력되는 숫자가 곧 투표한 숫자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조작의 단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6,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선거구에 56이 더 나왔다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거구가 저 선거구 유일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선거구는 막 3,000명씩 뭐 1,000명씩 이래버리면 뭐 1,000명 와도요, 2,000명 와도 부분을 못 하거든요. 그럼 저것이 이제 보시기에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겠네요. 그렇죠. 전국적이고요. 다만 저기서는 좀 특이한 지역이니까 변별이 된 거네요. 예, 눈으로 이제 카운트가 될 정도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이란 건 이제 한 500명만 넘어가 버리면 헷갈릴 텐데 기껏해야 15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참관님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분들의 직관이 저 정도 숫자면야 확실합니다, 이건. 그걸 이제 두 분 이제 크로스체크를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네네. 어쨌든 올해 그 개새끼 때문에 그냥 다 안 돼요. 뭐 날 거 아니에요, 뭐. 그 조용히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어느 당 찍었는지까지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다들 친하고, 예, 다 이렇게 파악이 다 되셨대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그런 용어상으로 보면 유령표네. 네. 근데 아까 이제 미디어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좀 이제 선거인 명부를 달라 얘기를 했는데 사전 선거인 명부는 따로 없습니다. 파주시 네. 선관위 가가지고. 네, 선관위 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선관위에 있는 사전 선거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데 선거인 명부는 따로 없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누가 찍었는지 이걸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이제 당일 투표를 하기 전에 임명부를 뽑는데 거기에 사전 선거를 했는지 이렇게 체크가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사전 선거의 명부를 대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조작이 너무 쉬워요. 그렇게 되면 출력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전 선거의 명부 이렇게 명부를 출력도 안 하고 자료도 절대 안 보실 겁니다. 아니 그냥 이번에 작당을 했구나. 근데 저도 이게 너무 황당한 내용이 이건데요. 뭐냐면 이 지역에 도대체 인구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파주시 을 지역이거든요. 파주시 을 지역인데 파주시 을에 속했지만 다른 동이나 다른 면에서 있는 분들이 옆에서 들어와서 찍은 겁니다. 민통선 안 민통선. 근데 민통선이니까 딱 걸린 거죠. 근데 다른 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왔다. 근데 네. 황당한 게 뭐냐면 핑계 대기가 참 쉬워요. 옆에서 왔습니다. 같은 이제 지역구 안에서 옆동에서 왔습니다. 하는데 이동도 늘었고 조동도 늘었고 다 늘었는데 이게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거든요. 강서구도 그래요. 강서구도 보면 전부 관외로 잡혀 있어요. 옆에 동하고 옆에 동 바로 옆에 동인데 여기도 관외로 잡혔고 여기도 관외로 잡혔고 서로 멀리 있는 동에 가서 투표하기를 했던 것처럼 보여요. 관외가 특히 많았다. 네, 그러니까 관외가 증가되는데 정말 황당스러운 게 아니 관내로 가지 굳이 옆에 동네 가가지고 관외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2018년도에 실시됐던 선거가 지방선거죠. 6.13. 네. 6.13 지방선거를 조사해보니까 거기에는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이 관내 사전투표보다 훨씬 심했더군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네. 그럼 이제 또 특이사항이 뭐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저는 뭐 지난주 쭉 거쳐서 보면 중앙선관위가 2,360억이나 가까이 썼다. 그 돈의 행방이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뭐 이번 선거에 네, 2,360억. 이게 직접 경비예요. 이거는 4,000억까지 썼는데 실제로는 물건 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2,600억 가까이 썼어요. 그래서 그 조달청에 가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막 그냥 돈을 몇십억씩 막아서 쓰고요. 오늘 어제 아침인가요? 문갑식의 진짜 TV에 보니까 또 조단위로 이번 4.15 총선에서 돈 세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어떤 조금 이제 뭐 조사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총알이 준비됐을 것이다 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막 신뢰성 있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정이 벌어지면 반드시 돈이 뒤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가 물론 이제 그 다급하게 선거라는 것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고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의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죄다 수의 계약이에요. 죄다. 선관위가 죄다 수의 계약인데 실제로 통상 금액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으로 마구 지불하고 있더라. 돈이 남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그 선거 부정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나눠줘서 입막음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번에 유독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동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그 개표 창관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돈을 주거든요. 개표 창관인, 투표 창관인, 그다음에 그 선거 사무원 이분들 다 돈을 주거든요. 이제 이 돈을 주는데 정말 나라 그 예산을 그러니까 공정하게 만약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분명한 어떤 그 투명한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됐을 텐데 지금 보면 돈을 아주 그냥 막 갖다 그냥 막 뿌리듯이 그냥 쓰고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립 빵박스. 정작 준비해야 될 것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를 아주 그 해봤자 1억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박스 전국에 다 뭐 박스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는데 심지어 사전 선거가 많이 나와서 그랬다는 변명을 내는데 그러니까 사전 선거용하고 이렇게 본 선거용하고 따로 있지 않아요? 박스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전선거 며칠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민경욱 위원 그런 변호인단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이 재검표나 이런 부분이 좀 무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엄청난 자료를 민경욱 위원 이 변호인단에서 다 제출했는데 거의 오랫동안 반응이 없어가지고
한 번 그 6월 10, 뭐 며칠인가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냥 두 페이지짜리를 선관위에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보강하겠다 이렇게 그 넘어갔는데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재검표 없다. 왜냐하면 3.15 때도 재검표 안 했거든요. 3.15 부정선거 때도 이미 4.19로 끝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아, 3.15 부정선거 때가 네. 재검표를 안 했습니까? 못한 거죠. 뭐 4.19 일어나고 나서 그냥 엎어져 버린 거죠. 정부가 엎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재검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대법원이 저는 오히려 이번 4.15 선거가 부정이 정확하다면 맞다고 하면 오히려 재검표를 못하는 거죠. 못하고 이 정권이 엎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까면 엎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까겠냐 이야기. 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인센티브 구조를 보면은 네. 인센티브를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재검표는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순수한 생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재검표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를 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번에 그 민경욱 위원 그 변호인단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자선거인명부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재검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재검표라는 건 선거인명부가 나와야 되고요. 나와야 되고 법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했을 때 이 선거표가 맞냐. 그게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자선거인명부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종이선거인명부도 있습니다. 본선거 때. 그런데 전자선거인명부를 까는 순간에 이미 이 게임은 끝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선거인명부는 그렇다고 해서 종이로 출력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건 포렌식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버를. 서버가 또 그리고 서버란 게 4,500만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접속 기록까지 싹 다 이렇게 기록을 전자적으로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까면 이거 뭐 바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한 지역구만 들통나는 게 아니라 전국구가 다 까져버리기 때문에 아마 민경욱 의원 때문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미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전국이 다 까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재검표 날 한 달 시간을 주더라고요. 민경욱 위원 측에서. 네. 한 달 안에 하라.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는 한 77일 만에 했더라고요. 네. 77일 만에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했고.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이 너무나 영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원 수명이 올여름까지죠. 지금 저는 만약에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하지 않고 이러다가는 결국은 3.15 부정선거에 정권이 그러니까 넘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4.15를 문기적게 되다가는 수명, 대법원 수명도 올여름까지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동안 이제 이 법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방송에서 직접 네. 정거 보전 신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누군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지방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하신 분들은 다 사법 대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사법 대상이 될 거니까 그걸 각오하고 하시라고 그런 종류의 방송을 나는 내보내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 하위직들이 처벌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무장관만 교수형 당하고 바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밑에. 근데 사실은 실제 실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하위직들이거든요. 하위직들이 표를 집어넣으라니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한 사람들이 그 후손인가요?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통수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살려놓은 거 있잖아요. 두 명 중에 하나만 죽였어요. 사형했는데 사면됐어요 한 사람이. 그게 JTBC 오너 아니요? 그 JTBC 오너의 아버지. 몰랐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는 야. 그걸 살려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나는 오래 전에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참. 군사 정변을 일으키거나 일어나고 나서 어떤 군사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대로 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그다음에 그 대책을 안 세우다 보니까 저는 60년 만에 또 반복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게 3.15 때 이미 60년 동안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가 장착이 된 거죠. 장착되어서 그걸 제거를 못하고. 그건 언제 알았습니까, 네. JTBC랑? 그거는 안 지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 안 됐구나. 응. 아, 나는 저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뭐, 나를 이렇게 뭐 이상하게 몰아가기에 그냥 내가 당장 방송으로 그냥 공개를 했죠. JTBC. 그럼요. 아, 외신에 뭐 어떻게 뭐. 예, 네, 그래서 뭐 그냥. 돈을 줬다는 얘기. 사주의 아버님이. 네. 뭐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예, 네. 네, 그냥.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맞받아 치신 게 훨씬 파워가 훨씬 세죠. 지금 뭐 여러 방송사들도 수명이 올여름까지일지 모를 방송사들이 많죠. 지금 마찬가지 외국 방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용 방송하고 있고 이런 방송사들은 어차피 재편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 끌어안고 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는 꼴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막 증거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밑에서 용암처럼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게 화산 폭발하면 결국은 뭐 목숨을 부지하려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서 뭐 사죄를 그러니까 빨리 자백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여기 실시간 채팅에 뭐 다 올라오네요. 홍진기 씨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고 다 나오네요. 그래서 뭐 요 채팅창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진기 뭐 짓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참 슈퍼챗도 김지영 차라리 차라리 아들을 안 낳았으면 다행히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랬잖아. 그렇죠. 응? 딸이면 이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그 뒷배경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책이기 때문에 대충 책을 숨기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런 기록들이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 뭐 예를 네. 들면 뭐 뉴스 라이브러리 누르면 뭐 60년 아니야 35년 또 자료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역사가 어찌 보면 반복이 돼버린 거죠 60년 만에. 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손 박사님 주무시는 줄 바른 기회 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아, 알아요. 뭐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말이 많아요. 저녁을 햄버거를 두 개 먹고 지금 10번. 아 우리 조심해야겠는데 주무시는 줄 바른 기회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개 먹었는데.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개 먹고 나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더워요 저는. 아 그리고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지난 주에 이 교회 가셔가지고 이제 사회 부정 선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다는데 그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거는요. 그 원래 제가 저희 교회에 가서 예배를 1, 2분 보고 그 차를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예.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만났었냐면 그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잔뜩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가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올렸어요 다시.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 지금의 국제정세나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문재인이 죽여라 죽여라 이런 소리 해가지고 해결될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죽으면 또 딴 놈이 또 할 거고 또 하고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살려라 살려라 하라.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아이들한테요. 예. 그래서 예수 영접을 다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교회인 한미 그 연합교회 갔어요. 여기 보니까 댓글에 그냥 그 말씀하시기 힘들면 한국말 힘드시면 영어로 해도 된대요. 수지 형도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말도 더듬고요 미국말도 더듬어요. 어차피 그 원래 제가 자네 운의 연결선이 다른 남자들보다도 더 적어가지고
말과 생각이 이게 동시에 잘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특정 방송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네요. 네. 특정 방송사에 대한. JTBC는 전화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맨 처음에 한번 그 구리 선관위 와서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인터뷰하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번에 그 찍은 거 방송에 냈냐? 하고 딱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 오늘 내려고 하는데 아직, 뭐, 야, 약속도 안 지킨 놈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자기네들한테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어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방송을 내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앞에 전화로 이거 녹음합니다도 얘기도 안 하고요. 이거 방송 내보낸다는데 안 하고 다 해가지고 말을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딱 내보낸 거예요. 세상에. 그건 예의가 아니고요. 예의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 불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통화, 기자하고의 통화 내용이니까 기자 본인이 음성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상대방의 음성만 똑 따서 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이야기도 나오면 본인이 끼어있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예. 원래 그 불법 녹음은요. 예. 법적으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의고 도덕이. 아, 예의가 문제죠. 아니라 그거는 그 방송인의 기본 수칙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것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용하기 전에는 네. 양해를 구하든지 어.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없었어요. 불법이죠. 네. 그다음에 또 주제를 살짝 바꿔보면은 지난주에는 제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스 HS라는 분이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네. 야 거기는 그 당시 한 8.3% 플러스 마이너스 네. 사전투표, 올해는 이 4.15 부정선거는 12.5%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8.3%더라고요. 근데 패턴이 쫙하게 일치해요. 한쪽으로 다 사전 빼기 당일은 민주당은 다 플러스고. 가르마를 탔네요. 그 다음 통합당은 다 마이너스인데, 다만 그 크기가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12.5% 였는데, 2년 전에는 8.3%로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손을 많이 댔는지 강남구 서초동은 훨씬 심하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동은 당일이 너무나 압권해가지고 서초동에서는 유일하게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안 된 곳이고 24군데 강남구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강남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상당한 시운전을 하고 상당히 이제 검증을 거친 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발각이 안 됐으면은 대선은 뭐 완벽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조작을 했겠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 거 하니까 선거를 조작을 할 수 있으면은 뭐를 앞으로 못하겠냐 이야기죠. 오늘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싸우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법사위를 자기들이 가졌지 않습니까? 법사위 가지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뭘 지금 하고 있느냐 하니까 맨 첫 번째 이야기는 그 한명숙 씨 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법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더군 6월 18일인가 그다음 이제는 드루킹 사건을 이제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그건 드루킹은 특검을 했단 말이죠. 근데 특검은 임명한 사람이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특검의 검사 쪽에서 파견했던 13명의 검사가 다 오케이 해가지고 김경수 씨를 기소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통당 국회의원들 잘 앞으로 한번 보라고.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면은 짐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히 뭐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은 지금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몇 달은 뭐가 되니? 6월 1일이니까 지금 20일도 채 안 됐는데 법사위 장악회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심장 약한 사람들은 제명에 못 살겠어. 난 심장이 좀 강하니까 뭐 허허허 웃고 말지만. 그 지금은 이제 뭐 염치도 없고요. 이제는 염치, 예전에는 염치라도 있어서 국민들의 눈치에다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4.15 부정선거 이후로는 180석 이렇게 아주 몰염치해진 거죠. 이제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니네들이 밝히려면 밝혀봐라. 우리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아주 이렇게 얼굴 싹 안면 몰수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더 그거 한 게 김두관 위원 같으신 분이 우리가 177석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얻은 거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냥 훔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더군요. 국민들이 우리에게 177석까지 줬으니까. 그게 이제 세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막 그 기존에 그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180석 가까운 석이 원래 자기들이 정당하게 얻었다라고 지금 막 세뇌를 시켜서 어떻게든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의문을 제기 뭐 하지 못하도록 기정사실화하려는 선동이고 세뇌인 거죠, 사실은.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네. 좋냐면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돼요. 네.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무슨 얘기냐면 복제 인간을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인슈런스로 건강 인슈런스로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 그래놓고 DNA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딱 그 뇌를 다 청소해놓고 거기다가 계속 화면을 집어넣고 브레인워싱을 하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 컨테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아 지금 우한 아니 저기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꼼짝 못한다 하는 식으로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일랜드 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목표야.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을 지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브레인워싱 했는데 DNA에서 들어간 게 뭐냐면 어느 분명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 아닌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쪽을 좀 땡겨오시죠. 예.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 저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인워싱을 그렇게 해도 인간의 DNA가 세뇌를 다 시키다가 결국은 다 못 시켜가지고 그거 한 명 때문에 다 박살나는 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채팅 보면 김규현 씨가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주세요. 그 다음 서기동 씨가 부정선거 타도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댓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비치는 이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의협심이 있고 그런데 이거 이번에 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다 돌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염려하고 돌보심이 영어 단어에서는 똑같은 케어, 케어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염려가 내가 신경 쓰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왜 염려를 하냐. 염려. 그래서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식이 다 죽어요. 왜 죽었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 자기가 내 염려가 내게 미쳤도다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쓰임을 못 받고 아브라함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정성 씨가 보면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여기 양재천 물고기 님이 남겨주신데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부가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아마 좌파 지식인들 중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열심히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에 글 남기던 분이 좀 조용해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심각한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고, 자기들도 이런 뉴스를 정부가 접했을 때는 굉장히 흔들린다 막 이런 생각으로 들거든요. 근데 대포폰 가지고 다니지 않죠? 대포폰이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정규재 주필이 대포폰 네.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네. 아니 그 남이야 폰을 갖고 다니던. 아니 진실. 근데 궁금한 게 대포를 폰으로 들고 다녔어요? 예, 네, 저 위협하는 사람 있으면 한 대 빵 쏠려고. 아, 여기. 그냥 다른 사람 명의 폰입니다. 아, 다른 사람 채팅 보니까 뭐, 뭐, 이게 조심해 조심 살아야겠어요. 네. 벨벨 정보들이 다 채팅에 떠오르네요. 네. 우리 실시간 실시간 방송 좀 자주 해야겠는데. 그래요? 아주 내가 보니까 재밌는데, 이게. 뭐, 네. 이게 보통 방송하고 또 다르네요. 공박사님, 이거 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냐면, 예. 저희가 그, 보면, 슈퍼챗을 이렇게 쏘셨는데, 아까 그냥 지나가시길래, 제가 예. 좀 읽어볼게요. 김구룡님, 이렇게, 시원애비님, 이석이님, 예. 김지용님, 이렇게, 네 분, 이렇게 슈퍼챗,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그걸 건너뛰고 계셔서. 예. 난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런 걸 이렇게, 슈퍼챗을 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후원하시는 건데. 근데 네. 슈퍼챗이 네. 뭐예요? 뭐 어쨌든 슈퍼챗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게 있는가? 우리 둘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또 그 네. 이제 정규재 주필이 그거를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에 요즘에 소회를 좀 이렇게 남겼어요. 네. 요즘에 이제 펜앤마이크는 약간 좀 구독자 수가 좀 줄어드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까지는 그냥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또 그걸 써놨더라고요. 뒤에, 이, 정말 자기는 절대 조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진실 위에 서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떠도는 동영상 가운데 상당수가 네. 조작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 영상을 조작하는 거는 엄청난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 항상 동기로 보니까. 네. 어떻게 사람이 저걸, 아니, 저걸 동영상을, 그 공성감이라 했는데 찍은 네. 그런 현장 동영상을 조작된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지. 아, 근데, 아니, 근데 그까지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그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그, 봐가지고 영상을 만든 그 영상 중에는, 통합당 지지자가 아니고요. 다른 당, 민주당인 지금 아니면 정의당 지지자가 찍어 올린 영상도 있거든요. 아, 그 영상, 네. 뭐, 신선인가 네. 뭐 하시는 분? 네, 네. 그분은 그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발을 하시는데, 근데 영상은 공개된 거잖아요. 공개돼서 저는 거기다가 영상을 그대로 또 카피해서 쓴 것도 아니고, 사진만 짧게 인용을 해서 분석을 했을 뿐인데. 근데 그분이 네. 또 파트너스 HS라는 네. 유튜브 채널에 함께 전화를 해가지고, 네. 당장 내리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파트너스 HS님이 좀 네. 사과하고 내렸다고 그래서 네. 내가 밑에 댓글로, 아니, 당신이 틀린 게 없고, 당신은 네. 오르니까, 네. 지금 미디어 A가 꼭 네. 같은 그런 네.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전혀 사과할 의사도 전혀 없었는 거죠. 네. 진실을 보도했고, 저는 거기에 영상이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영상이란 게 뭐 스마트폰이 안에 그 조작하는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찍었건 그게 진실을 담고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사진이, 영상이. 네. 네. 그 사진에 분명히 거기 남겨져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분석했을 뿐이고,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번에 보면은 그 이름 알려지지 않는 많은 그런 국민들이 네. 현장에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네. 특히 공성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찍었던 그 영상이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서 많은 네. 단서를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 공성감의 네. 성북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압권이지 않습니까? 그 네. 분류기 교체하는 거. 네.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죠? 그 촬영하시는 분이 그 뭐지? 위명순 그 집사님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그분이 뭐 그 사전선거 현장에 가가지고
찍기는 찍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카메라 기자는 하셨기 때문에 촬영을 할 줄은 아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이걸 잡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조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었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하늘 구름 TV님이 낮은 연방제에 대해서 방송을 해달라는데 낮은 연방제는 공병호 TV를 들어가셔서 낮은 연방제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옛날에 방송한 게 있으시면 그걸 참고하시고 계속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리가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본인이 뭘 찍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본인도 너무 걱정이 됐는데 어딘가에 조작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어디를 찍어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 들고 찍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확실한 거는 오늘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네요. 중독성이. 예. 실시간 방송이. 아, 실시간 자주 만나서 제가 인터랙티브하니까요. 예. 바로 이제 그 시청자들은 이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패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윤성님 그런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네. 아까 말씀하신 거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 그다음에 또 이제 병홍이 이번에 대밀로. 아니 잠깐만. 예. 그러기 전에 지금 실시간 하잖아요. 예.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예. 또 김문수 TV 가서 실시간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근데 난리가 났어요. 실시간 하는데 막 또 거기서도 졸았거든요. 제가 막 졸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할 거 없고 가만히 있을 때는 난 슬림 모드로 들어간다. 그냥 왜냐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림 모드로 들어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좀 큰 사업을 하시는 한 회장님이 계신데 70대 중반인데 그 바이어들이 그냥 딱 그분 하면 떠오른 게 딴 게 아니고 뭐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조는 사람. 항상 이렇게 이 슬림 모드로 있다가 딱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다 움직이죠. 예.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이 벤자민 윌컨슨 님은 그냥 뭐 뭘 하든지 간에 다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글이 나오네요. 예. 아니 원래 귀는 제일 먼저 발달돼 갖고 제일 늦게 죽거든요. 그래서 졸고 있어도 다 들려요. 여기 또 30대인데 이번에 정치를 알게 돼서 참 좋다고 블랙시를 나온다는 이재희님이 말씀하셨네. 그 다음 한번 또 좋은 이번에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저요? 예. 네. 아, 제가 그 지난번에 춘천 지역에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를 본인도 하고 싶으시다는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이제 매뉴얼화 해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언제 정도 손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 얘기해서 약속을 해놓죠. 그래야 네. 사람이. 근데 지금 그 아마 지금 그 며칠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저도 이제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사전했냐 당일했냐까지는 답변을 받기가 쉬운데 어느 당을 지지하셨어 어느 후보 뽑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왜 그걸 질문하냐? 다 비밀 투표인데 왜 그 질문 뭐 답변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건 이제 여론조사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찍으셨는지 질문하는 것도 불법 아니고요. 답변하는 것도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익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으셔가지고, 누구를 찍었는지는 비밀이다. 이제 하시는 것이 이제 그분의 그러면 그걸 대신에 예를 들면 종이를 가져가가지고, 그냥 이 통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네네. 그렇게 그냥 이게 하셔가지고 이게 넣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때 댓글에 올라 있더라고요. 아, 네. 저도 이제 그 댓글들 다 봤는데 그 방법도 있고 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마을 회관 같은 데 가서 이제 모의 투표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했었던 것들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참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동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사적인 그런 동기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저 양반은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저 양반은 방송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좀 해주면 되겠냐 네.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며칠 전에 한 분이 뭘 올렸는가 하니까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아, 네.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정 내가 올렸거든요. 네. 국가를 위하는 길. 네. 그러니까 조슈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친숙한 지역에 네.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분석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너무나 내가 볼 때 훌륭한 아이디어고 네. 그게 또 올라오면은 또 좀 큰 유튜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방송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힘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너무 응답률이 낮아가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찍으셨는지를 답변을 받아내는 게 너무 이제 어떤 실갱이 그 심리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은 어렵고 아까 얘기하신 모의 투표함 같은 걸로 한다든지 뭐 스티커 붙인다든지 그리고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자로 예, 예, 전자로 이걸 다 해서 전국에 자동 집계되는 것들도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그 어떤 그 기술자와 컨택해가지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심리적 저항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까지는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몇 번을 찍었습니까? 라고 단도입적으로 물어보면은 대개 50%를 못 넘을 것 같아. 네. 100명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좀 네. 찾아내는 게 어쨌든 이 조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패턴이 다 똑같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화주시 진동면처럼 네. 사전 통합 그리고 뭐 그 당일에 민주당 통합 등 찍은 것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데 유독 사전에 민주당 찍은 사람만 많이 나온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나올 거라고. 그럼 이런 거를, 네. 이런 거를 전 국민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네. 자기가 익숙한 고향 마을이나 네. 이런 데서 해 나갈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자기 네. 고향 마을이 무슨 뭐, 무슨 경북 위성이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기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진동면 조슈아, 뭐는 뭐 김병국이 이렇게 네. 하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아, 어? 예. 업적일 거 아니야. 네. 역사에 남을 수 네. 있는 승전비로 딱. 네. 그렇지. 전국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진짜 민주화 운동이네요. 참. 민주화 운동이죠. 네. 아, 네. 그러니까 5.18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 진짜 민주화 운동은 내가 저기 앞에서 봤거든요. 그 어디냐면 그 상관위에서요.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 이게 진짜 민주화다. 제가 5.18 때도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아 왜 저럴까? 응? 그랬거든요. 대마가 애들이 대마했을 때요. 그 지금 그 전수 여론조사요. 전수. 네. 그러니까 지금 4.15 총선 때 했던 그대로의 진실을 찾아오려고 하면 어쨌든 표한 그 정확한 사실을 전부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읍면 단위로 내려가면 면 단위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진실을 이렇게 열심히만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누가 그렇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있다면 각자의 소유 재능이 있고 각자의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통계나 이런 그 여론조사나 이런 쪽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방송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방송을 해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전단지를 뿌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진전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등불을 하나씩 켜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등불을 켜면 이 나라는 반드시 넘어간다. 그런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의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욕심도 있지만 뭔가 자기가 네. 공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면 뭐 조슈아 씨가 그 엑셀 공유해 가지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엑셀을 가지고 또 많은 걸 제보했잖아요.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하면서도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람들이 보내준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네.
그리고 저게 최근에 이제 영상 중에 심율이라고 있어요. 심율. 제가 영상에 잠깐 소개했는데 부천 신중동 투표 시뮬레이션 게임. 아, 네. 네, 3D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 심율이라고. 여기도 나왔어요. 네, 여기도. 네. 예. 이분이 그 영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요. 거의 뭐 날밤 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애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다 이렇게 물론 이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뭐 완벽하게 상업용 프로그램처럼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노력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죠. 네, 조동욱 씨가 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1인 시위를 했대요. 그런데 네. 슈퍼챗을 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 빨간색은 이름이 안 나오시는데 이거 뭐라고 치면 나옵니다. 세미님께서 세미님 제가 이거 공박사님, 벤자민 박사님, 조슈아님, 미디어 A 대표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요. 이렇게 아멘. 그리고 이재성님도요. 네, 공병호 박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주셔야 돼요. 데스크. 네, 그리고 다른 톡도션은 일일했거든요. 다르면 좀 지루해지거나 반복돼 버리면 지루해지기는 하긴 한데 개인 방송이면 그냥 다 읽어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마음을 보태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침 어제 제가 읽었던 게 일본 대장성 출신으로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일본인이 쓴 그 수학을 수학적 사고에 관한 아주 얇은 일본의 그 실용서인데 그 문과 출신들이 일본도 그렇게 문제가 많대요. 그 2000년대 일본의 불량 채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량 채권을 채권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대장성의 차관급 그 다음 몇몇 사람 있는데 회계 지식이 없는 거야. 회계학을 잘 모르는 거야. 회계하셔야 되는데 어? 그래가지고 숫자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일본 사회가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했대요. 그런데 그 책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섯 장 중에 두 장이 뭔가 하니까 확률 통계를 다룬 거 있죠. 지금 아마 그 제가 그 제 딸 공부한 거 보니까 확률 통계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확률 통계. 근데 교과서에. 이번에 보시죠. 이번에도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착이 어디서 발생했는 거 아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 개념을 네.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성도 깎아먹고 어떻게 보면 회사 가치도 깎아먹고 하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를 잘 깎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나. 그다음 확률하고 참 그. 한 번도 이렇게 사회과학에서 이제 통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설문조사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면 이렇게 드쌤하고 나눗셈만 해보면 이게 숫자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게 막 마음이 쓰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정말 이 숫자가 값이 안 나오고 편차가 뭐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이러면 정말 마음이 쓰이거든요. 정준호 네. A님이 벤자민 박사님 너무 좋아요. 팬 많은데요. 아, 근데 이제 잠깐 괜찮으시면 벤자민 박사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시거든요. 예. 아, 한번 해보시죠. 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 예, 예. 직접 소개.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거 좀 보여. 그냥 유튜브를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뭐 선교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면서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면 제 얼굴 나오면서 여기 보면 언제적 사진입니까? 엄청 아 이거요? 조금 됐죠. 30년 묵은 냄새가 나. 아니야. 여기 지금 화면이 그렇지는 그렇지만 상시하게, 아니에요. 상시하게 지금 마케팅을 하시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몇 년 전인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 설명 좀 하시죠. 이제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 전에 그 인터뷰한 것들, 조충력 기자하고 한 것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짤방을 한 거예요. 짤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명칭은 윌컨슨 TV죠. 그렇죠. 윌컨슨 TV. 윌컨슨 TV. 윌컨슨 TV를 치면 나와요 이제는. 윌컨슨 TV. 예, 전에는 안 나왔는데. 아니, 그 영어로 TV.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이거 딱 누르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같은 이거 여기에 쭉 봤을 때 이게 저기 김문수 TV 가서 하신 거고 한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그걸 가지고 이 그 포인트 포인트를 잡아서 제목을 가지고 이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0 부정선거 결과로 중국 식민지. 그럼 중국 식민지가 어디가 되겠냐 말이에요. 좀 생각 좀 하란 말이에요. 한국이 이것 때문에 되면 지금 요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저기 어디야? MBC 인터뷰예요. 네. MBC 인터뷰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더듬더라도 끊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싹 다 잘라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 학교까지 쫓아와서 그 뭐라냐면 개인정보 취득해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내 개인정보를 다 털어. 그래갖고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네. 무식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무식할 수가 없어. 난 그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메시지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미디어 A는 요즘에 이제 정말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강서구청의 이제 투표권은 너무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해주시죠. 그 강서구청 그 개표 상황표라고 있어요. 오신 분이 성함이 누구죠? 김영자님이시죠. 예. 그죠. 공명총. 공명총에. 공명총이 제보하신 거죠. 예. 예. 아마 영상에 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그 개표 상황표가 전체가 다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는데 원래 그 뭐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숫자가 다 어긋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심지어, 한 봉투 안에서 이렇게 두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 하나는 비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짝은 맞아야 되거든요. 예, 집신 짝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이 짝도 안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 어떻게 결론을 강서구 선관위의 그 제보자를, 자료도 예. 꽤 많으셨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짝이 안 맞는 게 한두 표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조작을 해서 상당수 그 사전투표에서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사전선거를 하는 실시간 동안 계속 숫자가 증가된 거거든요. 계속 숫자가 증가됐고 이것을 최종 증가가 됐으니까 표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500표 모자라면 500표 1000표 모자라면 1000표를 딱 세서 딱 넣었어야 되는데 자료들을 이렇게 가져오셔야 1000표를 세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안 맞는 거죠. 조슈아님 옆에 계신 분은 미디어 A입니다. 증거인수와 투표자 또 오른 스타입니다. 11표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예. 미디어 A 님이 말씀하셨고 되잖아요.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이재수님도 뭐 감사하고 몇 천 편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소개해 이게 지금 주세요. 드러난 팩트죠. 오늘 이제 네. 그 하신 저 그래서 관에서 그 시위 정보를 예, 이런 공유하는 영상 것 간단하게 정보 공개를 지금 하시죠. 지금 집회 시위가 많이 웅성 옴소고 조슈아님 소리가 나오고 있네. 옴소고 돼 있는데. 아, 노트북 네네, 유튜브 음성 옴소고 네. 자, 그 저희가 집회 시위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서로 알자는 거죠. 예,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등불을 드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지금은 한 단체가 어떤 연합체가 지도부가 있어서 그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너무 이제 아쉬우니 이제 연합체를 기대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각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신뢰할 만한 집회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게시판 기능이 약합니다. 이미지나 게시판 기능이 약하고,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나 이런 블로그들은 또 이렇게,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 팔로워가 아니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터 이런 걸 통해서 집회 시위 정보를 계속
어떤 뭐 이렇게 자기가 이 사유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혔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은 집회 정보만 신뢰할 만한 집회 정보들만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한 게시판에 계속 모아주시면 구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 네. 박용재 씨가 이런 표현은 참 좋네요. 훔친 권력으로 국민을 속이는 가정스러운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은 훔친이란 네. 네. 이미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지금. 이미 거짓말하면 저는 거짓말하면 이미 그 인생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영생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미 인생이 끝이 났다. 더 이상의 삶을 살아봤자 껍데기 인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뭐 이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오늘 법사위 네. 네. 법사위의 한명숙 사건을 또 드루킹 사건 네.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좀 거짓말을 많이 안 하는 사회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온전신의 거짓말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저 잔 불톤 네. 회고록이 나온 거 네. 보니까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그냥 온전신의 거짓말. 그러니까 내한테 했던 거짓말도 저쪽 가서 했던 거짓말 한 거지. 자, 아무튼 한국 사람들 강적은 강적이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써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어? 거짓의 영에 거짓의 영. 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예. 그래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중권세 잡아 가지고 그 속이는 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드는 게 칼 막스고 172년 전에 딱 만들었어요. 그 뿌리가 지금 안 뻗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죠. 170년 너무 오래 끌고 갔죠. 이제는 올해는 아예 그 전 세계 공산주의를 아예 다 쓸어내는 그러면 지금 그 선전포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기 2020년 그 그러니까 1월 1일 날 하는 연설 있잖아요. 그걸로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다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겠다. 이런 대통령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지. 또 그 뒷배경에는 전지전능한 신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믿고 가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 미국 속담에 보면은 every cloud 그러니까 모든 구름에 가장자리에 여기 보시죠. 김이사벨라님은 연구원 남편도 자료를 보니 말이 안 된다면 공대생이라면 다 알아본다고 하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제가 말을 끊어 좀 미안합니다. 예, 예, 괜찮아요. 하도 감격해가지고 괜찮아. 이사벨라 팀님이 어. 네. 그래서 every cloud 그러니까 모든 구름의 가장자리에는 실버 라이닝이라고 해서 네.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도 이 끝에 그 경계만 딱 넘어가면 완전히 밝은 빛으로 딱 뒤집어진다는 거죠. 박수. 그러니까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 지금 벤자민 윌컨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좀 기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뭘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든지 무슨 뭐 나라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함께 오고 그럼요. 불확실함도 함께 오고 회의감도 함께 오고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생각이 그럼요. 묘한 그 그렇죠. 복잡한 감정이 그렇죠. 교차가 되는데 그 안개를 뚫고 이 마지막까지 진군해 간다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귀한 일은 해낼 수 있는 거인 거라. 아, 근데 저는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동네,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꼴등했다는 얘기를 어디 유튜브에서 한번 했어요. 이 꼴등을 하다가, 왜냐면 왜 꼴등을 했냐면, 짝하고 노느라고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짜가고 노느라고 꼴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고 이랬다가는 거지가 되든지, 응? 진짜 어디 가서 쓰레기나 치우든지,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알았으면 됐다. 아, 그 말씀 많이, 그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알았으면 됐다. 더 이상 추궁 안 하고. 야단을 안 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쫓아간 거야. 어떻게 쫓아가냐. 아, 이놈의 중학교 2학년 수학책을 보니까 모르겠어. 1학년 국민학교 4학년인가 3학년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2학년 2학기 때는 완전히 그 3분, 위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60명에서 한 100명도 됐는데, 20등인가 뭐 27등인가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 공부, 진짜 공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딱 내가 시키는 거 하는, 해라 그런 게 뭐라냐면,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한 말씀도 빠지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아, 여기 쉬는 시간을. 예. 이스벨라 킴님이 저는 팍스 TV 방송 밑에 한국 부정선거 댓글용으로 달아놓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갱선으로 사람들 댓글이 많아 제발 누구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참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라 생각해서. 아, 지금 많아요. 참 대단한 고맙습니다. 이스벨라 킴님. 이것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세미님께서요. 공 박사님, 벤자민 박사님, 조슈아님, 미디어 A 대표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저희가 지칠까봐 화이팅을 해주시고 있고요. 아유, 아니 그리고 여기 또 응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원 JJ님이요. 그럼 여기 이스벨님이 부정선거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우리 전단지를 다른 포맷으로 하나 만들려고요. 예. 권 JJ님도 그 읽으면 거짓은 진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분 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거짓이 하고 아까 이제 거짓의 영, 진실의 영 말로 나오시고 지금 거짓과 진실이 있는데 뭐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지난 이제 성장해가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은 장난을 치거나 그다음에 남을 음해하거나 그다음 거짓을 하거나 대충 눈치껏 살거나 대부분 무대에 사라졌던 것 같아. 한 명도 지금까지 서바이벌 안 못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 표본 집단이란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20대부터 사회생활 쭉 해서 한 4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진실과 거리를 뒀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름 없는 들꽃으로 대부분 다 사라졌다. 이름이 지워진 거죠. 기억에서 언젠가는 한 번쯤 걸리는 것 같아. 네. 언젠가. 지금 저희가 그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 친일 청산 못했다고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익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을 청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남 탓. 예, 근데 친일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친일 청산은 이미 우리 앞에 그 선대가 못한 것이고 지금은 4.15 부정선거의 문제를 처결하지 못하면 친일 청산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의 망조가 된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각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손과 자기 발, 자기 입을 믿고 그 일을 진실의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 뭐 등불 들 수 있나요? 못 들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먼저 들어야 되고. 진실의 등불.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행동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하라고 그래요. 남에게.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잡음이 좀 들린다는데 괜찮습니까? 잡음이 들린다고 앞 밑에서 누가 적어놓으신 건데. 의자 소음이니까요. 네. 의자 소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24시간이고요. 12시간이고 뭐 이렇게 잠도 자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참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시청하시는 분이 뭐 몇천 명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2,660명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각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소개를 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이라고 저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예, 저게 엄청 파워풀. 예, 저것도 지역 선관위 찾아간다. 뭐 간단합니다. 지역 선관위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다음에 4.15 총선 개표 상황표 정보 공개 청구 서류 달라고 해서 써요. 홍길동이라고 쓰고 민원 냅니다. 그리고 안 주든 거기서 판단을 오르시고 일단 달라고 하고요. 주면 받아서 스캔해서 올리기만 하면 그 자료를 볼 줄 몰라도 저는 네. 그게 정보 공개 청구하는 네. 그 온라인상으로 하는 방법 방송을 어제 네. 나라 구하는 아, 방법에 온라인상으로요? 온라인상으로 네. 보냈거든요. 네. 그것도 한 분이 네. 친절하게 이렇게 네. 방송을 해놨더라고요. 아, 네. 그걸 보고 아 이걸 다른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공개했는데 지금 참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좀 네. 말씀을 우리가 좀 자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700명만 해도요. 지역 선거구가 250개밖에 없는데 그 반 250개 남짓인데 10명 중에 한 분만 하셔도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선거 자료로 모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두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면 이 거짓이 숨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걸 하려면 선관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관위 가면 그냥 이메일로 하면 어째 뭐고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도 민원 청구 온라인으로 되고요. 온라인으로 아주 쉽게. 네. 근데 그 이때까지 국민들이 구리 선관위를 많이 보셔가지고 선관위는 항상 이렇게 뭘 문을 단단하게 걸어놓고 민원도 안 받아주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시는. 근데 정보 있어요. 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 청구하는 순간에 간단해요. 그냥 그 정보 청구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에 맨 위에 창에 떠오르면 그게 찍고 들어가면은 마감 시간이 있더라고. 네. 정보를 보내줘야 될 마감 시간이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떠요. 그러면 되게 이메일 주소 주면은 네. 그대로 선거인 명부를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네. 그게 대상에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다 포함이 되더군요. 대상 기간에. 아니, 메일로 데이터가 뭐, 그럼 PDF 같은 거 오나요? 그러면 일부러 스캔 안 아, 메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메일로 청구하면 바로 메일로 나와. 네. 아, 네. 아. 저도 정보 공개 청구해 봤는데 네.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은 정보 공개 청구 심사를 해요. 민감한 정보는 안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공무원사에서 이걸 내줬다가는 내 비리가 들통나겠다 싶으면 안 내주려고 기를 쓰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 2,700명 중에 10분의 1만 가서 청구를 하면요. 여러 명이 청구하면 안 줄 재간이 있을까요? 그럼요. 권JJ님이 네. 거짓은 진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나태함은 성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벤자민 박사님이 아까 뭐지? 저 분류기 관해서 뭐 데밀로 교수님 새로 뭐 알아내신 게 있다고. 아니 좀 제가 좀 땡기시가 이게 제 차례입니다. 예. 이게 저희 이 일을 딱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어느 분이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A씨가 제이씨라는 분인데 그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분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고 예. 돌아가셨지만 하여간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이게 또 도청될까 봐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리차드 드마일로비 교수하고 그다음에 미빈 교수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그 박영하 교수하고 이렇게 한 네 명이서 그 영상 그 저기 회의를 해가지고 영어로 영상 회의를 해서
전 세계를 한번 유튜브로 날려보내자. 그랬더니 이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드마일로 교수한테. 조지아 택에 있는. 예, 조지아 택에 있는. 선거 기술 관련된 세계 재고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면서 이 선거의 부정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하는데 그걸 저처럼 기계적인 것으로 확인해보는 분이에요. 데밀로죠. 디마일로. 디마일로. 예, 디마일로인데. D-E-M-I-L-L-O입니까? D-E-M-I-L-L-O. 예, 예. 디멜로. 예, 디마일로.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일로라고. 시청자들이 네. 내 실력을 엄청 높게 평가한다. 그런 거 아니까. 네. 벤자민 윌컨 선생님이 영어로 하고 내가 통역하래요. 그럼 내일부터 내가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영어 저보다 잘하실 텐데요. 뭐 저는 영어도 못해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잠깐만요. 제가 되게 할 때 차례예요. 아니 거길 그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갖다가 거기로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 이게 제 한국말로 나오더라도 보도를 보면 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니까. 맞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 뭐냐면 암은 그 저전력으로 동작하는데 그 운영체계가 안드로이드로 동작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 FPGA를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스탠다드 액셀레이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것을 프로세스하는 가속화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FPGA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래픽 또 어떤 게 있냐면 GPU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에요. 예. 그게 우리 보면 디스플레이 유닛 있잖아요. 그냥 그게 GPU예요. 그래픽 카드. 예, 그래픽 카드 같은 거예요. 이미지 연산만 예, 빨리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미지 사람 눈은 전부 다 이미지로 해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AI 만들 때 그래픽 프로세서를 써요. 네.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는 GPU는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는 싸게 하기 위해서 FPGA를 썼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속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파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거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얘네들이 프린팅하고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분명히 네트워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킹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와이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네트워크.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에는 시리얼 네트워크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 프로세서 자체가 13가지 채널이 있는 거예요. 막 캔 통신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도 있고요. 그것을 다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일어난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약간 핵심 메시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뭐를 차단하지 네. 않으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프로세스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암 프로세서, 하나는 자일링스인 FPGA 칩이 있는데 암 프로세서에는 아마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이랑 똑같은 뭔가가 이제 운영체제가 들어갔을 거다라는 내용이고 FPGA 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표의 이미지를 컴퓨터로 빨리 전달하는 그런 기능과 그 표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빨리 분별해서 빨리빨리 보내는 그 기능 두 가지를 아마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모든 전자장비는 이 2표지 분류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한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와이파이만 막는 것이 아니라
뭐 블루투스라든지 페럴포트라든지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뭐 IRDA도 있고 예. 적외선도 그렇죠, 있고 초음파도 있어요. 예, 핸드폰 초음파로도 통신이 되거든요. 예, 예.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해킹은 막을 수 없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게 예. 조지아 택의 예. 데말리오 디말리오 디말리오 디마일러 디마일러 예. 디마일러 교수님 예. 그 그런 선거 부정에 대한 예. 최고봉이 예. 그러니까 디 했는데 이분은 그 성으로 봐서는 왜 그거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시죠? 아 그래서 화상 인터뷰를 지금 화상 인터뷰를 그걸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셔가지고 저희들 한번 주선할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쫙 하면 사실상 그냥 전자개표기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분은 뭐 핵심이죠. 아니 이것 때문에 저기 뭐야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사진 찍어가고 나오기 전에 공명선거 그 저기 국제 포럼에서 1회, 2회, 3회에서 미리 그것을 다 경고를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USB 가지고도 그런 부정을 할 수 있고 뭘 하고 해서 다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둘 반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서 사진을 찍어서 딱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찍은 다음에 다 얘기해서 나간 다음에 발견된 게 뭐냐면 그 스캇 인간과 이야기 뭐 그다음에 그저 백서스 이런 데서 나온 동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그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서스 같은 경우는 그 김호준이 동영상도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다 올렸는데 저는 편집을 했어요. 왜 편집을 했냐면 사람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면 실제 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이라고 다른 정당의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폄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김어준이는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하고 섞어서 다시 편집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해킹한 차이니스 코민트런 여기요. 이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해킹한 차이니스 코민트런이 일으킨 영적 전쟁 1부 2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다 방영했으면 좋겠네. 예,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아주 멋지네. 일부까지는 그, 저기, 구리선관위에서 찍은 거까지 하고, 2부는 어디 했냐면, 2부는 요 앞에 보면은 중앙선관위에서 찍은 거, 그거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적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문제가 172년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면서 이 저기 그 대법원 앞에서 제가 10분 동안 연설한 게 있는데 그게 1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뒤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예.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CONG TV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CONG TV니까 한번 하시면 좀 한국을 널리 알리는 처음에는 이제 부정성을 알리기 위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또 나오실 거죠 7월 2일날 뭐 저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이렇게 예. 끌려 나옵니다. 실시간 조슈아가 이 책에 영향이 가장 막강하니까. 아니요. 끌려 나온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성령의 인도대로 끌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7월 2일입니다. 우리가 8시부터 다시 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폭스바겐님 간식 배달
수고만 땅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셨고요. 끝나고 관심 먹어야겠는데. 그 다음에 폭스바겐, 아니 폭스바겐이 왜 계속 나오죠? 아니요, 앞에는 사이어크 하는 폭스바겐. 세미님. 아, 세미님이시고. 세미님. 아, 위에가 세미님이구나. 예. 내가 아. 이 세상 사는 게 좀 그렇습니다. 세미님하고 유명상님, 폭스바겐님 이렇게 그 슈퍼챗 네, 감사하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네. 마무리를 좀 하시죠. 마무리를 어떻게 우선 좀 쉬고 오시니까 조슈아님이 네? 오늘 네. 신수와 후원합니다. 원래 잘생겼지만 네. 네, 오랜만에 좀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더니 그렇습니까? 네, 몸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힘을 얻고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집중하려고 하는데 설문조사는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좀 증거 완벽한 증거는 법적 증거는 되기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나도 좋고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설문조사를 그런데 한 가지 잠시 더 하면은 네. 이번에 진동맨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네네. 거는 네. 제가 관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네. 이 저 인상적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지방의 면단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네. 대단히 제가 볼 땐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쉬운 방법을 찾아서 매뉴얼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진동면 조사한 이런 것처럼 뭐 전주시 완산구나 이렇게 투표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선거 인수보다 더 초과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37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건 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가능하시면은 뭐 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을 좀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당 선관위 지역에 가가지고 수치적으로 이걸 이제 증거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예. 두 가지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60년 만에 찾아온 3.15 보전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늘 항상 친일 청산을 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4.15 부정선거 이게 당면 문제인데 우리 시대에 겪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데요. 반드시 4.15 부정선거를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를 이제 살짝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적 증거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이제 적대적으로 제가 좀 뭐 어느 정도 푸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부정에 가담한 분 중에서 이렇게 거짓말과 이렇게 속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처벌을 받거나 그리고 양심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숨어서 지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하고 공익 제보를 해달라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공익 제보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동참을 하면 이분들마저 한두 명이라도 이 빚 앞으로 나오면 반드시 4.15 부정선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위기 속의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보면은 그 뭐라나 일본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거 청산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소견에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조그만 데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시대에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에 태어나서, 그 앞선 그 문물을 일본이 받아들여가지고 뒤졌던, 그러니까 조선보다 뒤졌던 나라가 앞서가는 걸 봤으면 거기 가서 배워서 나는 한국에 와서 쓰겠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거를 다
그 일제하고 적이라고 뭐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한테 부역한 것처럼 친일한 것처럼. 친일한 것처럼 저는 그걸 친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걸 친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 사람은 도대체 뭐 한 사람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하려고 새로운 문물을 배워가면서라도 친일 소리를 들을 망정 배워서 내 나라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난 더 뛰어난 사람이지. 예. 그것을 친일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그 욕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다 상호 교류로 이루어지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를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으면 앞을 봐야죠. 그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경남 통영이니까 이 멸치잡이를 하는 집에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남긴 그런 일종의 그 당시로 보면 선진 어로 기법이죠. 예, 그 선진 어로 기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그런 연근해업 같은 것이 성장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비교적 좀 막 그런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에 이영훈 교수님을 모셔 들으니까 예. 이영훈 교수님 세대나 저희들 세대는 반일 교육을 좀 심하게 안 받았고 요 근래 세대가 좀 반일 교육을 심하게 받았대, 교육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참조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번 그 청년 정신, 도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실시간을 오래간만에 했는데 참 네 분이 아니고 세 분이 너무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되면 상당히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이 헤맬 때인데, 오늘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7월 2일 날 여러분 이 시간대에 또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 와가지고 더 씩씩하게 유익하게 그렇게 실시간 방송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좋은 시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좀 어둡고 힘들더라도 항상 해는 다시 떠오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개인적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나라 일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